석호운 친구님, 네, 네? 반갑습니다. 이틀 전인가 봤었죠? 이런 비슷한 류의 여성분이랑 대화했는데, 님 아니에요? 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옛날에 작년인가? 그때 한번 마주쳤었어요. 아, 저랑요? 네, 유튜브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잘 몰랐는데. 그때 제가 님한테 뭐라고 하던가요? 그때 좀 욕먹었었죠. 그때 닉네임이 좀 이상해서 아마 정민님이랑 같이 좀 혼났었어요. 닉네임 뭐였는데요? 저 여자 처리반이요. 여자 처리반? 네. 지금 좀 많이 이렇게 좀 철드신 것 같네? 아, 그쵸. 근데 방제가 왜 이래요? 아, 이 시간에 토크원 하면 뭐 M생이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 씌우려고 하는 애들이 좀 있죠. 아, 그쵸. 그런 새끼들 이제 공통점이 이제 그 지들도 똑같이 토크원에다 시간 할애하면서 자기는 아닌 척, 자기는 남다른 척 한단 말이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때 진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뒤지게 혼나고 있어서 말을 못 드렸나 했는데 진짜 팬이에요. 그분이랑 이제 연애하시기 전부터 계속 오래전부터 보고 누구랑 연애하기요? 그 이분이랑 그때도 코트님 받고 그 후에도 코트님 받고 죄송한데 이런 얘기 자꾸 하시는 게 저를 뭐 갖고 싶으세요? 아, 저 사랑해요. 아, 저를 소유하고 싶으세요? 네. 몇 키로신데요? 저는 진짜 거짓말 안 치고 47kg예요. 저는 여자를 근수로 따져요. 그리고 너무 그렇게 초면에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 매력 어필하지 마세요. 아, 죄송합니다. 예. 제가 그 허리 아래로는, 벨트 아래로는 인격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저 코트님 죄송한데 혹시 예전에 토건 1일차라는 방 들어가신 적 있으시죠? 예. 그 방이 이제 방장이 이제 방 존나 관리 못해가지고. 예. 근데 이제 그 방장이 전데 아. 제가 코트님 보고 토건 처음 시작했거든요. 저의 방송 같은 거 보고 그러고 이제 네네네네. 토큰 시작하셨다고 하셨죠. 예. 네네, 맞아요, 맞아요. 뭐 그래서 뭐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만족스럽게 생활하세요? 토큰 생활? 사람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코트 방송 보고 시작한 거면 M 생인생이 가까워지는 길이라고. 근데 그 새끼들이 다 저보고 시작한 거거든요. 예, 토큰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네. 글쎄요, 개그 공신이라 할까요? 저는 만족스러워요, 이런 톡창 인생. 네, 그래도 뭐 말투나 이런 거뭐 이런 거는 이제 태도는 되게 괜찮으신 일반인에 가까운데. 목소리가 좀 약간, 예, 노후 되셨네요. 혹시 저뭐 사진 한번 볼수 있을까요? 아, 제가 또 보여주세요. 얼굴에 또 자신감이 없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47kg니까. 나좀 진짜 외모에 자신감 너무 없어가지고. 아, 그래서 사진이 없단 얘기죠? 사진이야 있죠, 있기야. 사진이 있으면 언제 마지막으로 찍으셨는데요? 사진 찍을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본인의 외모가 이렇게 카메라에 나올 때 그걸 내가 이제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카메라 어플 키면은 보기 싫죠. 아, 근데 솔직히 그것도 없잖아, 있어요. 네,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네, 야, 근데 알겠습니다. 그 박사를 멸해하러 간다고 하셨을 때그 영상 보면서 되게 좋았는데, 너무. 네, 매력이 있더라고요. 뽀뽀해드리고 싶었어요. 뽀뽀요? 네. 그렇게 얼굴에 버진핀 그 입술로 제 얼굴에다 뽀뽀하면 제 얼굴 괴사대요. 방장님은 21살인데 뭐 본인 뭐 본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학생이면 학생. 뭐 아, 저는 일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 하고 있어요? 아, 나이키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니 고깃집에서 이렇게 서비스. 그 저기 연탄 그불 붙인다는 그 소문이 있던데 아닌가요? 아니요, 나이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나이키에서요? 네네. 하도 허언증이 많아가지고. 예. 방장님 목소리만으로는 되게 그 60개 치킨 같은 거잘 드실 것 같아요. 그냥 개걸스럽게 60개 치킨 잘 뜯게 생긴 목소리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니요, 근데 저는 자기 관리는 되게 철저히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름대로. 아까 본인이 자기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랑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외모에 비해서 약간 좀 외모. 외모에는 조금 자신감은 없는데, 관리는 좀 한다고 생각해요. 진짜 궁금하네. 한번 사진 좀 보여주면 안 돼요? 카메라 앞을 켤때 바로 그냥 코 아니, 이게 올라오신다고. 진짜, 근데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근데 진짜로 이게 예. 나이키에서 이제 사진을 찍으면서 얼굴 반 정도? 예. 네, 그 정도 사진이 이제 수두룩해요. 핸드폰 바꾼 지 별로 안 돼서. 방장님. 예? 그 나이키 코르테즈 신고 그냥 사커킥 면상 한번 갈기기 전에 예좀 사진 좀예 제대로 좀 보여주세요. 아, 어디로 보내드리면 될까요? 이론에서다가 해가지고 저한테 이게 인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별것도 아닌 걸로 이렇게 사람들이 의심하고 그러니까 참 세상 각박한 것 같죠?
근데 사실 토크온에서 워낙에 그 저 거짓 인생을 사는 그런 새끼들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허언증 있는 새끼들이 많아요. 허언증이 진짜 무서운 게 그 남들을 속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그 거짓이 자신이 만들어낸 그 거짓을 자신이 믿어버리거든요. 무서운 거예요 그거. 이거 기로나시 원래 이랬나? 좀 바뀐 것 같은데? 이렇게 또 뜸들이시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저거 아, 이미지 참고 들으셔야 돼. 이미지 참고. 아. 코코카카. 예, 사진 왔어요. 아니 그렇게 못생긴 건 또 아니시네. 이마가 근데 좀 넓으신 거 말고는 그래도 뭐 보조개도 이쁜 보조개도 있고 목소리에 비해서는 그래도 외모가 좀 괜찮으신 것 같은데요? 목소리만 조금 마탱이가 가서 그런 거지. 괜찮으시네. 사진도 한번 보여드려도 될까요? 네. 아니 제가 진짜 봤을 때 욕먹을 얼굴은 아니라서 3초만 어때요? 3초만. 아 솔직히 얼굴 반만 나오는 거고 아수라 백작인데 뭘 그렇게 뭐 누가 신상 털어가지고 죽여버리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예예 예. 자 가겠습니다. 자 3초 갑니다. 2초 안 돼요? 3 2 땡 지나갔어요. 그렇게 못생긴 건 아니에요 또. 예. 오 나쁘지 않아. 신상 떨려. 반응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죠 그죠? 이쁘시네요. 뭐야 아리 따우시네요? 네. 방장님 만끽하세요. 아니에요. 예, 물소들이 좀 이렇게 생성되고 있는데 만끽하십시오. 코코카카. 그래도 뭐 자기 직업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아주 보기 좋고요. 방장님. 네. 아까 뽀뽀하고 싶다 그랬었나요 저한테? 아, 방장님 정도면은 뭐 그 이상까지도 제가. 어느 정도는 아. 좀 이렇게 그 좀 수문을 열 수 있을 것 같네요. 아 감사합니다. 예 저기 영광이네요. 그러면 뭐 저 뽀뽀를 한번 해볼 생각이 없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세요. 방장님. 네 사랑해요. 아 그러니까 그게 계속 저기 저 실제로 이제 뽀뽀를 좀 해줄 생각이 없으세요? 아 어디로 가면 되죠? 아 진짜 오시려고요? 아 진짜 진짜 오실 수 있나요? 네 뽀뽀하러 갈게요. 아, 또 정말 방장님. 네. 게스트 방송 한번 갈 계시죠? 어디 사시죠? 저 서울이요. 서울이요? 서울이 뭐 그렇게 멀지가 또 않은데, 예. 아니 뽀뽀 받으라 그러는 게 아니라 뭐 그 게스트 방송 해줄 수 있느냐, 아무리 코순이로 한번 또 이렇게 방송에 보여주는 게 어떤가 해서요. 저도 옛날부터 진짜 팬이었는데 첫 만남이 좀 안 좋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아 이거 말 빙빙 돌리지 말고 빨리 얘기를 해줘야 제가 또 예. 에 뭐 어떤 거요? 못 들었어요, 근데 죄송한데. 아니 뭘 못 들어? 여기 있는 사람 다 들었는데 코트 여성 팬 여기 팬 게스트 방송 해줄 수 있냐 이 말이죠. 아 진짜요? 아 근데 진짜 너무 좋긴 한데 아 방송 나가는 거 조금 애반데. 아 오붓하게 데이트하고 싶습니다. 아 1대1로요? 아니 1대1로 이렇게 방송 카메라 없이 만난다고요? 상당히 좀 적극적이시네. 그거는 일단 만나는 날 랄프 씨 휴가 보내야 되지 않나요? 아니요 랄프는 잠깐 PC방 보내면 돼요. 잠깐이면 되거든요. 잠깐은 아니죠. 예, 그 여권 없이 또 홍콩을 또 갔다 오고 싶다고 하시니까 굳이 편도로 갔다 오고 싶으신 거죠? 이건 제가 네. 좀 비행기표를 좀 예약을 아 이게 될까 모르겠네요. 예. 일단은 방장님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딱 요 정도까지만 마침표를 찍어놓고 나중에 마주치게 되면은. 그때는 한번 오시죠. 아 좋죠. 예, 제가 또 별명이 꿀기남이에요. 꿀기남. 꿀기남이요? 예. 아 무슨 뜻이? 그게 뭐예요? 알아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당도가 좀 높아요. 허니 헤드 매니저. 허니 헤드맨입니다. 예, 예, 맞아요. 당도가 좀한 20 브릭스 정도? 예, 브릭스가 좀 높아요. 예, 당도가 많이 높기 때문에. 당도가 양호지네요. 당뇨 걸릴 수도 있어요. 예,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보면은 제가 정말 예 한번 보여드릴게요, 방장님.
아 너무 좋죠. 맛있겠다. 탐나네요. 다음에 봅시다. 여기 그러면 뭐 저 뽀뽀를 한번 뭐 저기 저 해볼 그 생각이 없으세요? 뽀뽀인지 뽀뽀인지. 아 없으세요? 없으세요. 방장님. 네 사랑해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저기 저 실제로 뽀뽀를 좀 해줄 생각이 없어요?